숙녀 셀리와 말썽꾸러기 새 까까기가 함께하는 셀리의 그림 일기.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 같은 만화 셀리의 그림 일기. 셀리의 그림 일기를 펼치면 꿈과 사랑이 보입니다. 셀리와 까까기에게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셀리의 그림 일기 비디오로 만나세요. 이제 어떻게 알아서 할 거야, 메를린? 멋쟁이 마법사 메를린 귀여운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비디오 출시 요새 강아지 메를린 일면 마법이 펼쳐진다네 귀여운 강아지 메를린이 마법의 목걸이를 통해 경험하는 다양한 세계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세상을 보여주세요 유세 강아지 메를린과 함께 성악가의 세계, 선장의 세계, 좌충우돌 메를린의 요리사의 세계, 비밀 첩보원 메를린의 모험의 세계로 떠나보세요. 항구마을 샌드베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신나고 유쾌한 모험의 시간들.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채, 흥미롭고 교육적인 내용의 유세 강아지 메를린. 비디오로 만나보세요. 아추야 아추야 노래와 율동을 통해 유아기의 기초적인 생활 습관을 익히는 놀이 프로그램입니다. 시청 후 가족과 함께하는 약속 놀이는 유아의 건강, 청결, 예절, 양보, 질서, 안전의 습관이 이루어져 유아의 발달을 더욱 촉진합니다. 노래와 율동을 통해 유아의 기초적인 생활 습관을 익히는 햇님이 방금 편입니다. 그러게 아추를 어떻게 깨우지? 아,
이제 일어난 거야? 아이고, 두두. 벌써 아침이야? 우와! 햇님이 저렇게 방긋 웃고 있잖아. 너 어젯밤에 밤에는 달님이 찾아오시지? 달님? 응. 밤에는 달님 오셔. 어젯밤에도 달님 봤는걸? 그래, 맞아. 그런데 아치야, 밤마다 달님이 왜 찾아오시는지 알아? 응? 어? 왜 찾아오시는데? 응? 밤마다 달님이 찾아오시는 건? 아치야, 달님이랑 일찍 코 자자. 달님은 밤마다 아추를 코 채우러 나오시는 거래. 달님이 밤에 아추를 재우러 오시는데 우리 아추는 아이고 어젯밤에 달님보다 늦게 잤네. 달님보다 늦게 잤지. 텔레비전 재밌어서 늦게 늦게 잤지. 그렇게 늦게 자니까 오늘 아침에 햇님이 놀러와도 아추는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아이고. 오늘도 아추는 늦게 일어나네. 햇님은 아추랑 신나게 놀고 싶은데. 햇님이 아추 때문에 찡그린 얼굴 됐네. 그럼 아추랑 못 노니까 햇님이 슬퍼서 그렇지. 아이고, 햇님 미안해요. 아추는 이제부터 달님이랑 일찍 자고요. 햇님이랑 일찍 일어날게요. 오늘 밤에 일찍 잘래. 달님이랑
오늘도 안녕. 안녕. 얘들아, 모두 모두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니? 네. 아추처럼 밤에 늦게 자면 아침에 햇님이랑 즐겁게 놀 수 없대. 맞아. 일찍 자야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서 씩씩하게 놀 수 있는 거래. 모두 모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로 아추랑 꼭꼭 약속. 약속. 시계놀이 활동은 종이 시계에 자고 일어난 시각을 표시하는 놀이로 유아의 규칙적인 생활 습관 형성을 도와줍니다. 이불 차기. 이불 차기 활동은 이불을 힘껏 차면서 일어나는 놀이를 통해 자고 일어나는 즐거움을 얻어 건강한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합니다. 음악을 통한 감성개발 프로그램으로서 치카푸카 콩콩 편입니다.
아춘 칫솔이 없네. 아, 우리 추추통한테 부탁하자. 어? 추추통한테? 응. 자. 칫솔 대신 수건이 나왔네. 정말? 추추통이 왜 수건을 줬을까? 아! 그럼 되겠다. 자, 수건을 이렇게. 이렇게. 또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어? 아주 멋지다. 정말 아주 멋져? 멋지다. 추추통아, 이번엔 꼭 칫솔로 부탁해. 와, 칫솔이 나올까? 싫어하는 아기 새양쥐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양쥐의 앞니가 싹둑싹둑싹둑 새양쥐의 앞니 싹둑싹둑싹둑이 그 한 개가 빠져버렸네. 아기 새양쥐는 이를 또 안 닦았대. 그래서 새양쥐의 앞니가 쏙딱쏙딱쏙딱 새양쥐의 앞니 쏙딱
아기 세양지는 또 이를 안 닦았대. 그래서 세양지의 앞니가 푹푹푹 세양지의 앞니 푹푹푹 키 큰 세개가 빠져버렸네. 이제 세양지의 앞니는 딱 하나밖에 남지 않았대. 어떡하지? 정말 우리 세양지 어쩜 좋지? 뭐? 응? 어? 와, 어서 와. 안녕. 반가워. 너희들 다 왔구나. 어? 우와! 멋지다. 이거 다 세양지 주려고? 네. 모두 모두 참 착하다. 좋아. 그럼 우리 다 같이 세양지한테 이 닦으라고 가르쳐 주자. 이 닦아라. 세양지의 앞니가 한 개만 남았네. 세양지의 앞니 한 개가 그만. 요것이 빠지면 어떻게 할까? 요것이 빠지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양치질하죠 싹싹. 그러니까 양치질하죠 싹싹. 그러니까 양치질하죠 싹싹. 닦는다. 와, 세양지 착하다. 맞아, 맞아. 세양지 참 착하다. 이제부터 아기 세양지는 이를 잘 닦기로 했대. 와, 아추처럼. 아추처럼. 모두 모두 이 잘 닦았니? 네. 그럼 모두 모두 이. 모두 모두 잘 닦았네. 모두 모두 아추처럼 참 예쁘다. 그럼 안녕. 안녕. 흉내내기 활동은 상대방을 따라 양치질하는 놀이로 손의 움직임에 호기심을 갖고 양치질하는 생활 습관을 기릅니다. 제자리의 놀이. 제자리의 놀이 활동은 식구들의 칫솔을 찾아주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칫솔과 친해져 양치질을 즐겁게 하는 습관을 만듭니다. 노래와 율동을 통해 유아 기초 생활 습관을 익히는 음악 놀이 프로그램으로 싹싹이 세수 편입니다. 오늘 아침에 커피 받기
웃어? 저기 아치야. 아. 오늘 아침에 비누 거품이 펑펑펑. 비누야, 어디 가니? 해가요, 해요. 물을 담고 얼굴로 가서 어푸 어푸 싹싹싹 뽀글뽀글 비누를 묻히고 눈이 매우면 어떡하냐고 걱정 마. 두 눈을 꼭 감으면 괜찮아. 귀여운 두 뺨도 뽀글뽀글 싹싹, 이마와 목도 뽀글뽀글 싹싹 싹싹 다 씻었니? 그럼 수건으로 꼭꼭 닦자. 꼭꼭꼭. 기분 좋지? 잘했다! 모두 세수 싹싹 잘했니? 네! 와, 멋지다! 이제부터 세수 잘하기 아추랑 꼭꼭 약속! 약속! 지킬 수 있겠니? 손 따라 꼭꼭
무슨 냄새일까? 무슨 냄새일까 활동은 비누의 냄새를 탐색하는 놀이로 비누에 대한 친근감을 길러 청결한 습관을 기릅니다. 인형 세수시키기. 인형 세수시키기 활동은 인형을 세수시키며 씻는 의미를 이해하고 동작의 반복을 즐기며 기본 생활 습관을 발달시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래와 율동을 통해 유아 기초 생활 습관을 익히는 얌얌이 꾹꾹이 편입니다. 얌얌이 꾹꾹이. 아츠 배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주시는 건 그럼 누굴까?
엄마가 맛있는 밥을 차려주셨네요. 엄마 잘 먹겠습니다. 영유가 양념 밥을 먹어요. 뜨거운 국물은 식혀가며 먹어요. 반찬도 모두 모두 골고루 꼭꼭 씹어 먹어요. 냠냠 맛있게 냠냠. 맛있니? 네. 반찬을 태우고 돌돌돌돌 말아서 얌얌 우주선 출동! 이번엔 얌얌 우주선에 뭘 태울까? 샥! 심시가 샥! 시금치가 불쌍하다. 두두, 응? 우리 얌얌 우주선에 시금치 태워줄까? 어? 좋았어! 냠냠 우주선 출동! 우와, 출동! 냠냠 우주선이 슝, 슝 시금치 태우고 나 슝, 슝 입으로 썩, 썩 입으로 썩, 썩 냠냠 우주선 출동!
꼭 씹어서 잘 먹었니? 네! 반찬 먹기 싫다고 골라내지 않고 골고루 얌얌 잘 먹었니? 네! 골고루 얌얌 꼭꼭 씹어서 밥 먹기로 아치랑 꼭꼭 약속! 약속! 활동은 가족의 식탁을 차리는 놀이를 통해 다양한 음식에 관심을 가지며 올바른 식습관을 기릅니다. 입에 쏙 놀이. 입에 쏙 놀이는 다른 사람들 입에 음식을 넣어주는 놀이로 음식에 씹는 모습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래와 율동을 통해 유아 기초 생활 습관을 익히는 쏙쏙 옷 입기 편입니다. 쏙쏙 옷 입기.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여기야 놀자. 오깨물이 나타났나 봐요. 아치야 도와줘. 와, 신난다. 야호! 와, 변신력! 와, 아주! 나야 나야 아주 대추 아주, 나야 나야 아주 대추 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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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와, 도도, 아이 도도. 아주. 집어넣는 커다란 동굴 하나에 커다란 동굴 하나 팔을 끼우는 작은 동굴이 두 개 작은 동굴이 두 개 Thank you.
작은 동굴 찾았니? 동굴을 지나서 쏙쏙. 우리도 언니 봤다. 맛있지? 어? 뽀뽀가 이상한 걸 입고 있네요. 뽀뽀가 입고 있는 건 뭘까요? 난 봐요! 커다란 동굴 하나에 기다란 자루가 두 개. 바지를 보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멋진 생각을 했구나. 바지였구나. 바지. 두두. 근데 바지에도 동굴 있다? 그치? 맞아. 신나는 동굴 찾기를 하면 바지도 쑥쑥 잘 입을 수 있다. 바지 동굴 찾기? 다리 하나씩 쏙쏙 넣고 쏙쏙. 쭉 당겨서 벌떡. 다 입었어요. 두두 인형의 옷을 입혀주세요. 먼저 윗도리부터 입어볼까? 이렇게 그림이 있는 쪽을 바닥에 이렇게 엎어놓고 지금부터 동굴 찾기 시작! 언니? 네! 그럼 이번엔 바지를 입어볼까? 네! 자, 바지를 그대로 들고 자, 바닥에 앉아서 구멍 하나에 다리 하나씩 넣고 쏙쏙. 멋쟁이가 됩시다. 혼자 바지 입어요. 잘 입을 수 있니? 네! 이제부터 혼자서 옷 입기로 같이.
아치랑 꼭꼭 약속. 약속. 아치랑 꼭꼭 약속. 잘 지키. 입어보기. 거꾸로 입어보기 활동은 겉옷부터 거꾸로 옷을 입어보고 불편하다는 것을 이해하여 바르게 옷 입는 습관을 키웁니다. 옷 빨리 입기. 옷 빨리 입기 활동은 빠르고 정확하게 옷을 입는 놀이로 옷 입는 방법을 익히며 스스로 옷을 입는 습관을 기릅니다. 아치야, 아치야. 숙녀 셀리와 말썽꾸러기 새 까까기가 함께하는 셀리의 그림 일기.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 같은 만화 셀리의 그림 일기. 셀리의 그림 일기를 펼치면 꿈과 사랑이 보입니다. 셀리와 까까기에게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셀리의 그림 일기 비디오로 만나세요. 이제 어떻게 알아서 할 거야, 메를린? 멋쟁이 마법사 메를린 귀여운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비디오 출시 요술 강아지 메를린 일면 마법이 펼쳐진다네. 귀여운 강아지 메를린이 마법의 목걸이를 통해 경험하는 다양한 세계.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세상을 보여주세요. 유세 강아지 메를린과 함께 성악가의 세계, 선장의 세계, 좌충우돌 메를린의 요리사의 세계, 비밀 첩보원 메를린의 모험의 세계로 떠나보세요. 항구마을 샌드베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신나고 유쾌한 모험의 시간들.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채, 흥미롭고 교육적인 내용의 요술강아지 메를린. 비디오로 만나보세요.